꽃중년 파워보컬 장길용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58년 개띠 장길용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아, 재밌어요. 아, 우리 장길용 씨. 프로필 소개 들어갑니다. 이분 말이죠. 장길용 씨는 45년차 밴드 보컬로 파워 샤우팅이 특기인 엄청난 실력자를 제가 발견을 한 거고요. 올해로 40번째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유세윤 씨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거는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고 진짜 좋다. 실제 분장도 좀 하신 거죠? 지금 얼굴에 뭐 이렇게 인조 피부 같은 거 붙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수염입니다. 관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또 가을철에는 모발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모발 숱이 너무 많고 지금 얼핏 봤을 때는 약간 코카스파니엘 같기도 하고. 울 아, 재밌어요. 아, 우리 장길용 씨. 아니, 캐릭터가 너무 좋네, 그냥. 아니, 지금 이슬 씨는 지금 옆에 지금 보이시잖아요, 장길용 씨가. 네. 어때요? 제가 생각했을 때요? 네. 이 아저씨 그냥 이런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인데요? 우디우리 높이시! 예, 조심해 주시고. 큰일 났네. 아, 어르신! 건강 생각하셔야죠, 어르신. 45년 차 지금 밴드 가수인데 왜 그동안 TV 출연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카메라가 무서워서 울렁증이 있어서 그래서 나오지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씩 내 모습을 좀 남겨놓고 싶다라는 생각에 나오게 됐습니다. 노래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젊었을 때 뭐 다른 일을 좀 하시다가 뒤늦게 이제 이렇게 데뷔하신 거예요? 45년간 노래를 놓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좀 다른 일도 좀 했고요. 좀 했고. 주식 투자. 투자 잘 됐어요? 잘 됐으면 안 돌아왔겠죠. 네. 아니 장길용 씨는 지금 이슬 씨 무대 보셨잖아요. 이길 자신 혹시 있으세요? 과연 이런 이슬 씨의 패기를 제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배 정도의 그런 경력 차이가 있으니 그런 노련미로 이슬 씨를 이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잠시 뒤에서 노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중년 파워보컬 장길용 씨가 부릅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와우. 제 그래 이런 거 해야 돼. 잘 어울린다. 야, 선곡 좋다.
어디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하겠네 사랑하겠네 기가 막히는 실력입니다. 잘하네. 길룡 씨 어떠셨어요? 노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이 긴장도 하고 떨렸는데 이렇게 텔레비에서 노래하는 거는 마음이 참 색다르네요. 예, 이렇게 칼라 TV를 통해서 우리 길룡 씨의 모습이 그대로 브라운관의 전파를 탔고요. 전파.